아, CGN은 제가 참 좋아하는 방송국인데요. CGN에서 50쇼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자. 그래서 그게 무슨 프로냐 했더니 조혜련 집사님도 50이 넘었기 때문에 연예인이지만 이렇게 섬기는 그런 프로를 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이렇게 선교사님 부부의 생일도 챙기시고 또 이렇게 복화술 같은 걸로 이렇게 공연도 하시고 버스킹도 하시고 성경도 가르치시고 이런 프로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시작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그런 프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시작된 프로고 또 우주가 군대를 간다고 해서 군대 가면 시간 많으니까 그러면 가서 좀 성경 읽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우주에게 신구약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렇게 성경으로 집중해서 성경 바람잡이가 되는 그런 50쇼가 되었네요. 메인 직업이 그냥 개그우먼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하나님 일 하는 게더 메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면 항상 성경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더 편하고 좋은데 다른 이제 방송국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마음껏 못 하잖아요. 근데 CGN에 오면은 그 이야기를 마음껏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 메인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방송을 하기 전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고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할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주에게 할땐 우주가 앞에 이렇게 성경을 듣는데 제가 되게 많이 떨렸었어요. 근데 우주가 되게 잘 들어줬어요. 그 모습에 되게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에 되게 감동이었대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갔으면 제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거기까지다라는 게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엄마를 가르칠 때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엄마에게 제가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것도 엄마를 가르칠 때가 거의 80이었잖아요 나이가 근데 그 엄마를 납득시켰어야 되나 봐요 쉽게 그 엄마가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니까 거기까지다 그만해도 된다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걸 맞췄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계획하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려고 해요. 저는 상업방송을 하면서도 얘기합니다. 편집하라고 하죠. 그냥 부끄럽지 않고요. 만일에 그렇게 해서 그게 누가 되어서 저를 못 쓰겠다 하면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저는 구별된 자로서 그냥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거고 성경 바람잡이로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성경 바람잡이의 일을 제대로 해낼 겁니다. 지금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50쇼뿐만이 아니라 좀더 MZ세대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너무 열심히 잘 만들고 있지만 좀더 아이디어를 더 내어서 같이 함께 머리 맞대어서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더 노력할 테니 우리 함께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CGN을 통해서 앞으로 나갈 일들이 너무 기대되고요.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원자님들도 CGN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